건조한 날씨 속에 찾아온 단비지만 비로 인한 피해도 우려가 되는데요. 오늘 오후까지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 내린 비는 오늘 늦은 오후에 대부분 잦아들겠는데요. 다만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동해안은 오늘 밤까지,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 저녁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내일 또 다른 기압골이 내려오면서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충청 이남 지역 곳곳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도 흐린 하늘을 보이는 가운데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12도에서 17도로 평년과 비슷하겠고요. 낮 동안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 16도에서 25도 분포를 보이며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까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라권에는 5에서 30mm, 충청권 남부와 경상 서부 내륙, 제주도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외출하실 때도 우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일까지 강원 영동과 경상권 해안에는 순간풍속이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고요. 동풍에 의한 낮은 구름으로 인해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안팎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비가 오는 지역에서도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까요. 각종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연휴가 끝을 향하고 있는데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도 비 소식이 있는 만큼 나오실 때는 우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